대체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한 잔, 또 명절엔 제사를 지내는 음복주로 한 잔, 이렇게 한 잔쯤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면허정지의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행위로 불릴 만큼 매우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낮은 처벌과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는 중독 증상으로 끊기 어려운 마약류 사범보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5명 중 2명이 재범자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조건부 면허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조건부 면허 제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6년 전 추석 연휴에 휴가를 나온 22살의 현역 군인이 면허 취소 상태인 만취 운전자에 치여 안타깝게 숨을 거둔 사고가 있었고, 이때 가해 운전자는 겨우 6년형을 받았으니까 곧 출소를 하게 되겠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줄질 않았다는 거야.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62만 4천여 건으로 해마다 11만 건에서 13만 건 사이를 웃돌았는데,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도 높았다는 거야. 두 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률 최근 5년 평균 44%로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였다는 거야. 이런 높은 재범률 때문에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10월 25일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는데, 조건부 면허 제도란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1년에서 5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결격기간 이후에 다시 운전을 하고자 할 때는 결격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즉 차량 내에 설치된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을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이고, 해당 장치가 없으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한다는 거지. 당연히 200에서 250만 원가량의 장치 설비 비용도 운전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운전자 바꿔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해외에서는 주행 중에도 음주를 측정하게 하거나 또 운전하는 동안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을 활용 중이라 우리도 어떤 방식의 방지 장치를 장착할지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음주운전자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행 이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